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? 내가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.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을 제사장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못 가르치거든요. 그렇죠? 사무엘도 그 어린 자녀들을 잘못 가르친 거야. 근데 과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서장님들 어린 자녀들 신앙으로 대를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?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. CGMC를 열심히 하신다, 비즈니스 열심히 하신다 하시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정말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우리 자녀들 앞에 놓고 축복하고 떠날 수 있는 자식들이 지금 있을까? 한번 이 저녁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뒤돌아오는 것도 좋은 시간이 아닌가 싶게 생각이 들어집니다. 정말로 저희들이 바쁘고 어수선하고 너무나도 모진 고난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 앞에 놓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. 근데 야곱이 축복한 대로 유다가 그렇게 복을 받잖아요. 그렇죠? 아멘! 아멘. 야곱이 축복한 대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.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사장님들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잖아요. 그렇죠? 어린 자녀들 앞에 놓고 축복하고 떠날 수 있는 오늘 이 내용은 엄청기고 찬양과 같은 그런 찬양에 대해서 듣겠습니다. 우리 일어서서 다시 한번 두 손 높게 들고 내 영혼이 엄청 기뻐.